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프랑스 대학병원 이제 연합 입찰에서 수주 소식이 나왔죠. 치료제 3종 공급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는 장중에 이제 18만 3,200원대 고가 찍고 이제 음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미증시가 일단 휴장이었죠. 노예 해방의 날로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2원 40전 정도가 올라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다 일단 매수했는데 오늘은 선물 쪽에서는 소폭 매도. 이제 코스닥 중심은 이제 기관과 더불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거래소 중심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AI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 뭐 자동차 테마 쪽으로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산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언급으로 지금 이제 유아 이제 저출산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강세가 일단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고요. 자, 개인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5천억대 매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1,300억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800선을 이제 일단 넘었죠. 그래서 연중이 이제 고가를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로, 디커플링이 지금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종목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이,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한 240개 정도 더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수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은 이제 21일 평선에서 멈춰서, 이 코스닥 이렇게 이제 이렇다는 말은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제약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텍 중심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2차 전지 흐름들이 다시 이제 옷장에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이 3월 달에 고가를 넘어서 2,800선을 드디어 이제 위로 올려놓는, 여기에 대한 도전을 이제 뭐 5월 달에도 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9, 그 다음 하이닉스가 이제 1.7,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흐름에서 이제 넥스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장비 쪽에 한 흐름들이 조금 있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쪽만 이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중에 좀 급등 흐름들을 좀 보였고, 나머지 쪽은 이제 포스코 엠텍이 이제 장중 좀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파란색 종목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보시게 되면 뭐 리가켄 바이오, 과거 이제 레고켄 바이오죠. 여기가 3일 연속 일단 양봉이 나왔고, ABL 바이오도 일단 양봉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코테, 유한 양행. 여기도 이제, 3분기에 FDA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강하게 일단 반등이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쪽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또 연중 고가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비만 당뇨 관련되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퓨처캡, 펩트론, 인벤티지랩, 애니젠 이런 쪽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용 쪽에 이제 파마리서치도 3%. 셀트리온은 이제 어제 양봉이 좀 나와서 이 양봉을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바로 이제 음봉으로 어제 양봉 시가를 내리는 흐름들에 지금 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아침에 이제 음봉이 나와서 장중에 18만 1,100원대, 18만 원은 일단 안 깨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어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기관들 오랜만에 이제 양매수를 좀 했는데 다시 프로그램은 매도로 돌아갔고,
이제 외국인들 또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다시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쪽인 신한, 외국계 JP모건, 메릴린치, 노무라가 매도를 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뭐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양봉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결국 21 이평선에 이제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봉이었던 시가 라인 부근까지 일단 내려놔서 9만 원대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도 볼린저 밴드에 좁아진 것에 지금 갇혀 있는 어떤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계속 이제 그 기관들의 리포트 상향이라든지 하반기 내년에 어떤 기대감, 요런 기사는 나옵니다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반영을 여전히 좀 못하는 국면에 여전히 있는데, 자, 오늘 나왔던 부분들은 유럽 쪽에서 프랑스 쪽에, 이제 유럽은 이제 공범 중심이고요. 미국은 이제 사범 중심이니까 뭐 PBM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가격 중심의 입찰 시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유니아라고 하면 그 가게도 이제 뭐 여기에서 입찰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좀 나왔던 부분이죠. 이제 이전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 기사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합병되었으니까 셀트리온 쪽 이제 기사입니다. 자,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 기관 유니아에 입찰해서 램시마, 그다음 허주마, 베그젤마까지, 그러니까 자가 면역 하나, 그다음에 항암제 2개 이렇게 공급이 결정되었죠. 자, 유니아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지닌 대형기관입니다. 자, 인프리시맘 시장의 30%, 베바시주맘의 27%, 트라스트주맘 시장의 13%의 규모를 차지하는데, 이 오리지널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이 2027년도까지 해당 세계 제품을 단독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 공립병원 연합 중 하나, 브리타뉴는 이제 저 프랑스로 보면 저 북부 쪽이죠. 이 노르망디 옆에 있는 게뭐 브리타뉴 지방인데, 여기에 이제 또 호주마하고 베그젤마를 공급하는 결정을 또 따냈다. 제품 공급은 2028년도까지 4년 동안에 진행되는 거죠. 자, 병원 입찰 중심에 프랑스 의약품 이제 공급 시스템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유럽 쪽이 EU 이제 5개국이 이제 이 중심에서 셀트리온의 중요 시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찰이 중심되기 때문에 입찰 관계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계속 이제 주력을 해왔고, 입찰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떤 상황에서 제품의 강점, 일단 뭐 동일한 어떤 유해성과 안전성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시밀러니까 가격이 일단 장점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ESG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여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공급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점했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유럽 5개국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한 75%, IBSG 합하면, 프랑스 쪽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어떤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인 이제 트룩시마 혈액암 쪽 관련되는 점유율도 26%,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제 선두 형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및 일드 프랑스는 이제 그 파리 분지 이제 중앙부에 있는 그 옛날에 이제 그 강으로 둘러싸 있는 지방이 이제 일드 프랑스 지역이죠. 여기 이제 대학병원 이제 연합인 아시베, 여기 이제 조달하는 아셉스 입찰에서도 램시마와 트룩시마 공급권을 낙찰받아서 처방이 가속화된 결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뭐 프랑스 입찰 시장에서 참여를 확대할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EMA에다 그 졸레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퍼스트 무브 형태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유럽의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동규 프랑스 법인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정된 입찰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참여해서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이 참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수급을 또 양봉이 나오면 이어가지 못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계속 이제 두드려 맞는 어떤 흐름들을 상반기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어떤 극복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대는 좀 이탈되지 않으면서 밑꼬리를 최대한 좀 내면서 종가 관리하는 모습 좀 나오는지 여부 좀 판단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